파라독스입니다. 그 파라독스하고 아이러니가 있는데, 아이러니는 푹 하고 웃음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영 강사인데 수영을 못한다. 웃기잖아. 그치? 겨울에 에어컨을 판다. 이런 것들은 이제 푹 하고 웃음이 나오는 거고요. 파라독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속뜻이 창인 거야. 예를 들면 소리 없는 아우성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아이러니는 뭐 국방부 장관이 예전에 쓴 책이 제목이 뭐냐면 통일은 없다 뭐 이런 책을 썼다고 합시다. 그럼 풋하고 웃음이 나오죠. 그게 아이러니. 파라독스는 역설이라고 해서 그 조금 깊이 들어갔을 때 그 속뜻이 참인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거짓처럼 보이지만 속은 진실인 거. 됐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겉으로 보기에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뜻이 참인 거다. 라는 얘기죠. 저기 역설, 모순된 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문에 보면 이런 게 나오네요. 아이는 아버지래요. 어른의 아버지다 라는 말은 역설이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거짓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뜻은 참이죠. 애들에게 배울 점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리본에 들이오리다. 됐죠? 이건 뭐야? 나 떠나면 밟아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뭐 우리가 볼 때에는 국어 시험이 아니라 영어 시험에서는 파라독스든 아이러니든 다 저기 대조의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아이러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감정을 반대로 표현한 거, 그러니까 반어법 정도로 보면 돼. 뭐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보기가 역겨워 갔을 때에는 말없이 보이곤에 들이오다 이런 거는 이제 반어법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올소독스, 정통의, 정설의 라는데, 올소독스, 우리가 남편이 죽으면 독수 공방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치? 독수 공방 하는 것이 옳은 거잖아. 그게 전통이고, 유교적인 정통이고. 그쵸? 그래서 독수 공방 하는 건 옳은 거다. 올소독스. 됐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닥트린 하면은 주의, 원리, 학설. 그래서 이제 도그마예요. 도그마. 교리라고 하죠. 교리 이대로 해. 이런 거잖아. 그치? 이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나온 형용사형이 도그매틱이죠. 도그매틱 하면은 독단적인 이런 의미고 독단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완고한 느낌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완고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닥트린 하면 이제 닥터가 좀 생각이 나면 좋을 것 같아. 닥터는 의사인데요. 얘가 동사로 쓰였을 때에는 조작하다요. 조작하다. 특히 이제 뭐 문서나 또는 뭐 증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작하다. 옛날에 예를 들면 의사들이 보험료를 노린 일당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한테 조작해 주잖아, 진단서를. 그치? 그래서 조작하다 하면은 컨칵트라는 단어는 좋죠. 컨칵트. 그쵸? 칵테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칵테일. 그래서 칵테일을 함께 막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거니까 섞어 만들다, 혼합하다 라는 뜻이거든. 얘가 섞어 만들다. 그래서 혼합하다 라는 뜻입니다. 컨칵트가.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섞어 만들면 이야기 따위를 뭐 하는 거예요? 꾸며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인브로이더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인브로이더. B.R.O. 인브로이더. 인부가, 그죠? 인부가, 뜨개질하면서, 뭐 원래 인브로이더가 술을 놓다라는 뜻이에요. 뜨개질하다. 술을 놓으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엄마는 옛날에 너무 이뻤단다, 뭐 그러면서 이야기를 꾸며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브로이더. 얘도 이제 술을 놓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가 수를 놓다예요. 인부가 수를 놓다. 두 번째가 이제 꾸며내다. 이야기 따위를 꾸며내다고. 그치? 그래서 컴팩트하고 동의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패브리케이트도 동의어죠. 패브리케이트. 이 직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들다, 제작하다야 얘도. 첫 번째는 만들다, 제작하다. 이야기를 만들고 제작한다는 얘기니까 이야기를 꾸며내다 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꾸며내는 게 패브리케이트, 이야기를 꾸며내는 게 엠브로이더, 이야기를 꾸며내는 게 컨탁트.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조작하는 거니까 넓은 범위에서 닥터하고 전부 다 동의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둬야 된다.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단어가 파라마운트입니다. 파라마운트. 얘랑 비슷한 단어 중에 텐터마운트가 있죠? 텐터마운트. 텐터마운트가 무슨 뜻이야? 동등한이죠. 뭐뭐와 동등한에서 투와 결합을 하죠. 그쵸? 텐트 이렇게 생겼잖아. 마운트는 이렇게 생겼잖아. 텐트하고 마운트는 동등하잖아. 그래서 뭐뭐와 동등한이라는 뜻입니다. 텐트 마운트는. 파라마운트는 최고의라는 뜻이야. 최고의. 파라마운트.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유명한 뭐라고 할까? 영화 제작자. 파라마운트 회사가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니면 패브마운트라는 게 오르다라는 동사예요. 동사 오르다. 그렇죠? 그래서 최고로 높은 뭐 페루마운트, 페루의 산을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보다 위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최고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텐트마운트는 여기 있네요. 그렇죠? 파라마운트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동등한. 마운트도 여기 있네. 다 있네요. 그치? 자, 슈프림 하면 이제 최고라는 뜻이고, 배너 하면은 현수막이잖아. 그쵸? 뭐 깃발이라는 뜻도 있고, 현수막이에요. 그쵸? 최고만 현수막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 배너의 뜻인 깃발에서 최고의 팀이 우승기를 드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최고의라는 뜻이 있다는 거. 배너가. 다음에 퍼모스트도 최고의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에 마운트 했고요. 텐터 마운트 했고요. 이퀴발란트는 뭐예요? 가치가 이퀴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텐터 마운트의 투 별표해야 됩니다. 투와 결합해야 돼. 논리 문제 풀 때 내가 답이 텐터 마운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D가 투가 아니면 텐터 마운트가 답이 아니겠죠. 서마운트, 극복하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오버컴이죠. 극복하다. 서마운트는. 이게 뭐, 왜 서가 아래라는 뜻이에요. 산을 우리가 올라가잖아.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장 힘들 때가 바로 정상 아래가 제일 힘들대요. 그쵸? 서, 아래. 오르면 그 산 정상 아래가 제일 어렵대. 이거를 극복해야지 성공하는 거겠죠? 이런 의미로 받아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패러프레이즈. 패러프레이즈. 패러프레이즈가 말 바꿔 쓰기거든요. 우리가 뭐 라이팅 같은 레포트 같은 거 쓸 때 베껴 쓰면서 자꾸 의역을 하잖아요.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 그쵸? 계속 베껴 쓰다 보면은 팔이 아프잖아. 그쵸? 그래서 패러프레이즈, 파라퍼레이즈. 그쵸? 파라퍼 레이즈. 뭐 이렇게 파라퍼레이즈 이렇게 하면 돼요. 패러프레이즈, 파라퍼레이즈. 대체 막 이렇게 쓰다 보면 힘들고. 프레이즈가 구절이라는 뜻이야. 구절. 그치? 그러니까 동등하게 옆에다가 놔둘 수 있는 구절이 뭐냐 라는 얘기죠. 파라가 이제 옆이라는 어글이니까. 그치? 비사이드. 그래서 구절인데 그 구절하고 같이 놔둘 수 있는 구절이 뭐냐 라는 얘기야. 옆에. 그게 패러프레이즈, 말 바꿔 쓰기죠. 의역. 바꿔 말하다. 자,
바꿔 말하랍니다. 인터프리트하고는 틀려요. 인터프리트 하면은 얘는 해석하랍니다. 해석하다. 얘하고 같은 게 아니야. 오케이? 자, 리프레이즈. 말을 다시 하는 느낌이죠. 프레이즈가 구절이니까. 그래서 고쳐 말하다 라는 뜻이고요. 얘는 뜻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꾸어 말하는 거고, 리프레이즈는. 패러프레이즈는 뉘앙스가 뭐예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패러프레이즈고, 이런 약간의 뉘앙스가 있고요. 리스테이트가 말하는 거니까, 그쵸? 진술하다가 스테이트죠? 다시 진술하는 거니까 리스테이트먼트, 다시 말하는 거고, 뭐 리프레이징, 얘는 뭐냐면 특별한 단어나 구절을 바꾸는 걸 리프레이징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음에 트랜슬리터레이션, 음역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 발음에 따라 다른 나라 말로 바꾸어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음역이라고 하고, 음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뭐 버전은 번역이고, 그쵸? 우리가 많이 쓰죠. 이런 버전이다 라고. 다음 이제 프레이즈, 여기 나와 있네요. 구, 말씨, 관용구, 그쵸? 뭐 이렇게 나와 있고, 프레이징은 어법, 말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프레이즈가 구절이라는 뜻이야. 말이라는 뜻이고요.